첫 번째는 제주 동쪽의 혼인지로 향했습니다. 혼인지는 수국이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혼인지 특유의 파란 수국들이 하나 둘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맞이하는 연못 주변의 수국들도 개화를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수국 시즌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혼인지에서 가장 유명한 수국 포인트들도 조금씩 개화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2주 정도는 지나야 만개한 수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쪽에 있는 수국 포인트들도 다녀왔는데요. 아쉽게도 이 서쪽의 수국 포인트들은 개화를 시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작년 게시글들을 보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개화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평년과 똑같이 아마 6월 중순이나 6월 말은 돼야 활짝 핀 수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 추천은 잘 안 하지만 지금은 카페에서 관리한 수국들을 보러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노르 블랑입니다. 이곳에서는 개화한 수국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조금 일찍 제주도를 도착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즐기기 좋은 곳인데요. 아무래도 화분 수국이 많다 보니까 가득 개화한 수국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색을 갖고 있는 수국들이 있어서 즐기기에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쪽 코스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이 마노르 블랑에 가셔서 수국을 즐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시면 이스틀리라고 있는데요. 이곳도 개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꽤나 괴한 수국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현혜원 안에 있는 수국들이 굉장히 밀집도가 높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수국을 즐기기에 이곳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쪽 코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스틀리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개하지 않은 수국들이 아쉽다 하는 분들은 북쪽에 북촌에 가면 카페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곳은 지금 장미가 정말 가득 피어 있어서 장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개하지 않은 수국보다는 이렇게 가득 피어있는 장미가 훨씬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저는 북촌에 가면을 추천하고요. 이것도 또한 수국이 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말 꽃들이 빨리 개화해서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올해 제주도 수국은 이제부터 개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수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6월 중순 이후로 잡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수국을 마음껏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